오늘은 네. 저희가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네네. 오늘 예지짱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참석을 못했고 네. 두 명이 하기 좀 아쉽잖아요. 그렇죠.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1일 게스트 초빙. 1일 게스트 초빙? 그래서 저희가, 저희가 특별히 만 원의 행복 저희 촬영 감독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걸로. 1일 저희 특별 만 원의 행복 게스트인데 네. 소감?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? 월급 올려주세요. 월급 올려주세요. 전주 남부시장에 한번 만원의 행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고고고. 여기 보면 지금 시장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이렇게 시장들 안내도가 있더라고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네요. 아, 엄청 넓네요. 2층에는 청년몰도 있대, 청년몰. 네? 아, 저희 그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라고요. 저희 전통시장 지원하는. 네네, 사장님, 왜? 인터뷰? 아, 이제 창업하셨다고요? 네. 철물점을 네. 한 50여 년 했는데. 50여 년 하셨다고요? 네. 와. 음식점으로 전업했습니다. 아, 코로나 때 힘드셔서. 홍보를 많이 오고 싶은데. 네네. 마치 지금 지나가시기래 지금. 아, 완전 저희 네. 인연이네요. 네. 이 천변에다가 네. 빈가게도 많거든. 네. 거기를 여수포차같이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걸 연계시키면 좋겠더라고, 아, 우리 생각에.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전주시에도 한번 네. 건의해볼 필요가 있고 네.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네.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네.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현실적인 걸 생각하십시오.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핫한 아이디어.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! 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비어있는 점포들 그 노천을 활용해서 뭐 유럽처럼 뭐 여수처럼 아 네 돌솥비빔밥 만 원, 콩나물국밥 8,000원 하면 2,000원 후식 먹을 수 있고 아 육회비빔밥 먹어요. 육회비빔밥은 감독님이랑 같이 힘을 합치면은 육회비빔밥 나눠 먹고 7,000원으로 또 후식 먹을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전주답게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뭔지 알아요? 망태기. 아 키 맞아요. 키 맞나? 아니 저희 초등학교 때는 진짜 오주스 하면 이거 머리에 쓰고 동네 돌아다녔어요. 망탱이 하나 사고 싶다 저거. 네네. 아니, 저기 물건 좀 사려고 하는데요. 이거 15,000원. 15,000원? 예. 아 저건 얼마인가요? 이거는 네. 만 원. 만 원. 만 원의 행복. 와 감독님 뭐 안 먹을 거죠? 이건 뭐 배부를 것 같아. 만 원. 저희가 지금 만 원으로 딱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고 있는데 딱 들어맞았네요. 네, 오늘의 상품권입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네. 감독 혹시 집에서 이런 그 솥단지 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본 적 없어요. 아... 할머니 댁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서는 그럼 남부시장에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50년 됐냐? 50년! 와, 여긴 기본이 50년이네. 이야. 이게 무쇠만큼은 딴 데보다 특별한 건 사실이에요, 이게. 아, 네. 50년 전통의 네. 특별함이 그리고 있는 남부. 무쇠를 팔으면 네. 책임을 져요. 내가 아는 데까지는 손님한테 네네. 다 전수를 해요. 아, 무쇠 책임. 아, 무쇠 팔은 들어봤는데 또 무쇠 책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평일에 왔는데 그 전주 남부시장에는 야시장도 그렇게 유명하대요. 네. 그래서 금요일 날,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아, 안타깝게 금요일 날 왔었어야 되는데 아, 아쉽습니다. 네. 야시장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전주 협조를 받아 가지고 네, 영상으로 화면으로 저희가 전주 정보를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모든 음식은 6,000원 안쪽에서 만나볼 수 있어.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? 인생 6점. 며느리도 모르는 특별한 돼지고기 숙성 비법으로 맛을 내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특제 매콤달콤 소스에 콕콕 찍어 드시면 내 인생 최고의 6점 완성. 전주 비빔밥을 야시장의 추억이 방울방울. 이쪽길이 아닌가? 오 여기도 맛집이래요. 이거구나 요거 마시멜라이스. 오 돌아가고 있어. 와 너무 신기하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 왜? 살짝 뜨거운데 네. 아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. 바이메이크 마니까. 맛있어요. 덥죠? 더운 여름에 먹기에 딱이에요. 진짜.
저기 발견했어, 발견했어. 청년물. 저 2층에 청년물 있대요. 시장에 있는 책방. 그 전통시장에 좀 서점이 어색하잖아요. 맞습니다. 저도 좀 네, 놀랐습니다. 네. 정말 흔치 않은 서점이고요. 저희 책방 네. 토닥토닥이라는 네. 서점이고 여기 남부시장 네. 청년몰에서 지금 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. 네, 작은 서점입니다. 뭐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요즘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서점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자유롭게 익숙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뭐 좀 뭐랄까 남부시장 안에서 작은 도움을 약간 활성화의 작은 도구 뭐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.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전주에 와서 우리가 완전 플렉스하는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모자 샀지, 책 샀지, 가방 샀지. 와. 자, 그럼 저희가 많이 돌아봤으니까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. 자, 밥 먹고 가야지. 밥 먹고. 집에 보내주세요. 저희가 이제 만 원의 행복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. 본인 만 원으로 전주 남부 시장의 맛과 네. 멋을 소개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소개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플렉스한 느낌으로 만원 플러스 알파 조금 왜냐면 우리 또 예지 주망한 것까지 더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네네 만원 플러스 알파